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나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자꾸 나훈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훈아가 지금 대한민국 화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훈아는 연락이 두절되고 지금 사라져 있는데 나훈아는 온라인상에서 자, 국민들 입속에서, 가슴속에서 지금 최고의 화제 중심 인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훈아가 최근에 아이돌 차트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돌 가수의 중심의 인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당당히, 이렇습니다. 자,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나훈아, 아이돌 차트 4위. 깜짝 진입. 압도적 존재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돌 차트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이돌 차트인데, 이 아이돌 차트는 데이터 통신 전문 회사인 스태티즈가 대한민국의 가수의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예요. 순위를 매기는 게 있고 평점을 매기는 게 있는데, 지금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고요. 2018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 어떻게 매기냐면, 가수의 음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나훈아가 4위죠? 방탄소년단이 1위, 블랙핑크가 2위, 아이유가 3위, 나훈아가 4위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의 음원, 음반, 방송, SNS, 포탈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노래가 아닌 가수 자체의 성적과 화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 순위에서 나훈아가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 아이돌 차트는 주로 아이돌 가수가 주로 순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미스터트롯 이후 트롯맨들도 여기 임영웅이 상위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은 조금 떨어져서, 자, 보시죠.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트롯맨들도, 자, 이찬원이 2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동원이 28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자, 영탁은 36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김호중은 43위. 자, 김호중이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도 43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미스터트롯 이후에 아이돌 차트에서 이 트롯 가수들이 상위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나훈아가 자, 지난달이죠. 30일 나훈아 콘서트, 추석 콘서트 특집 공연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순위의 상위권에, 아이돌 차트의 상위권에 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연이 있은 이후 한 10일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오늘이 9일이니까요. 한글날 9일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이 이제 오늘 발표한 건데요. 1위를 차지했고요. 방탄소년단은 뭐, 점수로 1만 점 넘게 점수를 받아서 당당하게 1위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자, 보시겠습니다. 블랙핑크가 2위고, 3위가 아이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평점은 뭐, 특별히 알건 없고요. 이런 상황이고, 5위가 마이걸입니다. 그리고 유아, 박진영, 자, 이렇게 해서 임영웅이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아이돌 차트. 자, 이번 주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상황입니다. 자, 이 2020년 9월 4주차 주간 랭킹이에요. 4주차에 한주 동안에 그저 랭킹을 매기는 거니까 지금 전주에 4주차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이게 전주에
전주가 1월 1일, 2일, 3일. 그러니까 중간 정도 1주 7일 중에서 3일, 4일 정도의 평점, 화제성을 갖고도 4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주 10월 첫째 주그 주간 랭킹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화제 그 말하자면 그 순위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나훈아님이 아이돌 차트에서 당당하게 4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